제가 오늘 학사 쪽과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그 학생 생활 안내에 대해서는 학생 지원 저희 김정환 선생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 이렇게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듣는데 이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수강은 저희가 그 컨텐츠가 매주 월요일에 컨텐츠가 오픈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컨텐츠를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뭐 진도라든지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특정 사유 때문에 그 주에 해당 컨텐츠를 못 듣게 되면 지난 강의 보기로 복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진도나 출석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꼭 해당 주차의 컨텐츠는 해당 주차에 수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각각의 컨텐츠는 학습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 시간에 70% 이상을 들으셔야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진도는 뭐 시간이 75분이다 그러면은 75분을 다 들으면 100%가 되는데 만약에 반만 들어서 50%가 됐다 그러면 진도는 50%가 체크가 되지만 출석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컨텐츠별로 본인이 그 진도가 70% 이상이 돼서 출석이 체크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출석이 중요한 이유는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지만 성적이 부여되는데요. 만약에 4분의 1 이상 뭐 출석을 못 하셨다고 하면 시험을 잘 보시고 과제를 제출을 하셨더라도 F가 나가기 때문에 꼭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개강을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진행을 했었는데요. 9월 1일 화요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강을 9월 1일날 하게 된다 그러면 컨텐츠는 9월 1일 0시부터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실 수는 있으나 컨텐츠는 보실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사 기준이 15주로 되어 있고요. 중간고사는 8주에, 기말고사는 15주에 진행이 되고, 1에서 7주, 9에서 14주까지는 컨텐츠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주랑 15주 차에 대해서는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시험은 저희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기말고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희가 동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중에는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시험을 보고 주말은 5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목별로 시간표를 배정을 하고 각각의 시간표는 미리 온라인상으로 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보시고 그 시간에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보고 저희가 그 시간 안에서만 시험을 볼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공고되는 시간표의 일정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각각의 수강하시는 교과목들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과목은 뭐 시험을 보는 교과목도 있고 아니면 뭐 레포트 대체 교과목도 있고 이런데 이런 교과목은 각각의 강의실에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강의실에 있는 교과목별 공지사항들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표는 별도로 전체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을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교과목을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시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컨텐츠를 꼭 출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보셨을 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유가 정당하게 있는 게 증빙 자료랑 유효 결석원, 유효 결시원을 담당 교수님이나 튜터분께 제출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떤 교재를 사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각각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뭐 출판된 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교재를 안내를 해드리고 아니면은 뭐 재본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각각의 공지사항에서 등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자유롭게 출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각각의 일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수업은 서울 캠퍼스 지금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라든지 동호수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되지만 항상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이 뜨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참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리 각각의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보시면 강의 계획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출석 진도, 시험, 과제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비율이 공지가 되어 있고 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A, B, C 이런 식으로 성적이 부여가 되고요. 그각강 교과목별로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교과목별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학사 안내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이제 콘텐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대학이 아니라 저희가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강 신청을 하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고 강의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간단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강 신청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이트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등교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강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마이 굽스의 마이 강의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를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교과목명이 있을 거고요. 본인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뜰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강의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메뉴들이 있고 오른쪽에 공지사항과 강의 리스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강의실로 갈수 있는 목차가 있고요. 그 공지사항이 있고 이렇게 팝업으로 하나가 더 뜨게 될 텐데요. 내용이 개강 전 주요 문의사항 안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스터디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상세하게 컨텐츠를 학습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각각 수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셨을 때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특히 일본어랑 중국어 학부 같은 경우는 폰트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컨텐츠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일본어랑 중국어 폰트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신 후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실로 아까 들어가서 내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수강하는 교과목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라고 하면 제가 샘플로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는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컨텐츠의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형태랑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형태는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는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각각의 컨텐츠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오른쪽에는 교과목명이 있고요. 왼쪽에는 주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주차를 수강하게 되면 뭐1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2주차를 하게 되면 2라고 써여 있을 것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다르지만 그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숫자가 있고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동을 해서 컨텐츠를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가 이렇게 생겨 있는 컨텐츠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메뉴가 있는 컨텐츠가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전 다음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컨텐츠의 내용을 입력하고 뭐 등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들으시면서 바로 과제도 제출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학습자랑 글을 등록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들을 내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혹은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컴퓨터마다 세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헬프데스크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헬프데스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전화번호가 뜨게 되고요.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셔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강 신청이 돼서 이제 9월 1일자가 돼서 컨텐츠를 띄웠는데 미디어가 동영상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이제 헬프데스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안내를 해드리는 거는요.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에 들어가시면요. 사이버위드 체험관이라고 해서 유형별 학부별 강의 맛보기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학 아카데미라고 해서 코리안 토킹에서 한국어로 배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CFS 교양인에는 세계문화 갤러리, 뭐 컴퓨터 입문에서 그 사용하시는 뭐 한글, 뭐 오피스들에 대해서 사용법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UFS 길라잡이에서 학교생활 OT 컴퓨터 특강 예비대학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컴퓨터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렇게 수강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컴퓨터 교육을 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되면 이전에 저희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잠깐 메뉴에 들어가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캠퍼스 라이프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버 외대 체험관, 그러면 강의 맛보기에 들어가시면 유형별로 저희가 분류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학부별로 교과목들을 몇 가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교과목별로 소개를 해드릴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각각 교과목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교과목 소개가 되어 있고 아래에 텍스트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혹 이후에 뭐 수강 신청을 하거나 다른 학교랑 뭐 컨텐츠를 비교하실 일이 있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 아카데미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코리안 토킹이라고 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한글을 다 알고 계시면 주변에 외국인 중에서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컨텐츠 안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UFS 교양인에 들어가시면 뭐 세계문화 갤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에 뭐 나레이션을 넣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입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브라우저 특징이라든지 문서를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뭐 강의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으로 컨텐츠가 제공이 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UFS 길라잡이에 들어가면 학교생활 OT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진행됐던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수강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헬프데스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애 문의라든지 수강 관련해서 문의사항, 학사 관련 문의사항 등등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미리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랑 그 학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후에는
학생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지원처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오프라인 시설, 그리고 오프라인 학습활동, 그리고 학생 문화행사,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 시설 중에 도서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는 대로 서울 캠퍼스, 용인 캠퍼스, 그리고 법학도서관, 전자도서관 전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전체 7권의 책 2주 동안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사이버대학생이시니까 전자도서관 많이들 이용을 하시게 되실 것 같고요. 이용하실 때는 지금 현재는 이용이 안 되시고 이제 그 9월 1일 이후부터 해당 데이터가 다 도서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니까 9월 1일 이후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충남 대천 해수욕장 옆에 있는 대천 수련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이버대학용으로 10인실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세미나실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대 3박 4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고 1박에 2만 5천 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T라든가 그 여름 휴가철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이용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강의실, 주말에 여러분들 스터디 모임이라든가 학습 지원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강의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PC 실습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용을 하실 때, 인증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본인의 학번 앞에 C를 붙이고 그게 아이디가 되고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패스워드가 되니까 그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로그인 하실 때는 저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그 건물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게 될 건물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여기 국제관 OT 졸업식 좀 전에 있었던 그 학위 수여식 장소이고요. 저희가 주로 오프라인 특강에 이용하게 되는 그 건물이 멀티미디어 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신본관 4층에 행정실과 각 학부장님들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도서관이 있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수업이 있게 되고요. 멀티미디어 교육원에서 홈페이지에 매주마다 공지사항이 올라가게 되니까 과목별로 시간이라든가 강의실을 확인하셔가지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장소는 꼭 멀티미디어 교육원으로만 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강의실이 변경이 될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오프라인 수업 외에도 각자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학부별 스터디가 있겠습니다. 영어학부, TTS, 잉글리, 그 밖에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학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그 스터디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다녀왔었던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해외 연수, 어학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계시고요. 이게 역시 아까 보셨던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각 학부별로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학부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이 이제 학예라든가 동계 방학 기간 동안에 올라오게 되니까 확인하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4개월 학부라서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고요. 같이 영어학부라든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에서 진행하게 되는 해외 연수에 신청을 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진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진행했었던 상춘제가 있고요. 이건 작년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도봉산에서 산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인 김두규의 풍수지리에서 매 학기별로 현지 답사를 다녀오게 됩니다. 요거는 2009학년도 1학기 때 용인 정몽주 묘로 다녀온 사진입니다. 2008학년도 가을 음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이외에도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별 MT가 있습니다. 영어학부, 예, 올해 양평으로 다녀왔었던 사진 보고 계시고요.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예, 일본어학부는 대천수련원을 이용했었네요. 한국어학부, 경영, 언론홍보학부, 학부별로 그 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그 MT를 진행을 하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 학교는 2004년 개교 이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장학금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로는 입학장학금, 성적장학금, 글로벌 리더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장애인 장학금 외 다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매년 1월과 7월 초중순경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장학금 신청을 받게 되니까 그때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온라인 신청 후에 대학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성적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재학생 등록 기간 전에 공지를 해드리게 되니까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대학생활 안내 마치겠습니다.